모레까지 예정됐던 대전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다시 2주 연장됐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하루 평균 70명의 확진자가 나온 때문입니다. 낮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 2명으로 제한된 사적 모임 인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동안 영업이 가능했던 노래방도 이 기간 문을 닫습니다. 장성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지 10여일이 지난 상황. 대전 시내 거리 곳곳에는 폐업을 하거나 4단계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문을 닫은 업소들이 늘어만 갑니다. 4단계 가고 나서는 손님이 너무 없어서 저희 가게도 운영을 쉴까 말까 그 생각을 한번 했다가 혹시라도 단골 손님이 한 분이라도 더 오실까미. 하지만 좀처럼 줄지 않는 확진자에 대전시가 4단계 2주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거리두기 최고 단계로 초강수를 두며 확산을 잡아보려 했지만 그 기간에도 하루 평균 70.5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오는 22일까지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광복절 연휴에 이달 말에는 초중고 학생들의 전면 등교도 예정돼 있는 만큼 벼랑 끝 각오입니다. 기존처럼 저녁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은 2명으로 제한되고 이외 시설들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 노래 연습장은 유흥, 단란주점 등과 함께 집합금지시설로 포함되면서 9일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 이내로 하되 최대 9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께 또다시 고통을 감내해드리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만 4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신 코로나 검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9일부터는 대전시청 남문광장에도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폭염에 시달리는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검사를 중단하고 휴식 시간을 갖게 됩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부족한 병상은 국군병원 86병상과 9일부터 보훈병원 30병상을 추가해 총 201병상이 운영됩니다. 정부의 국민재난지원금 계획과 더불어 대전시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 중으로 이달 중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